돈도 많이 번다 그러고 일단 공부 잘하니까 의대 들어왔어. 그래서 뭐 어쩌다 보니까 의사가 됐고. 100일 당시 원래 그러니까 이런 상으로 매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어요 아예. 사망 선고를 하고서는 그냥 정말 제가 언제 그렇게 울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되게 펑펑 울었거든요. 내가 의학을 배우고 술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도움이 되는 사람들한테 써보고 싶다. 살는 환자를 경험하게 되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끝까지 해보자. 그리고 한 번의 기회는 반드시 있을 수 있다. 의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좋은 의사? 좋은 의사는 뭘까요? 이게 다 다르실 것 같아.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외과 의사는 일단 실력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네. 왜냐면은 뭐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외과 계열 의사는 무조건 손재주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실력이 좋다 보면 이제 사람이 좀 거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 조금 그래서 겸손한 거. 겸손한 결국 인성이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모두로 다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걸 잘하는 의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좋고 또 겸손하면서 또 환자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성실하고 아. 그 정도 되면 성인 아닌가요? 이상, 이상적인 이단을 말씀드린 거예요. 정직하고 정직하면서 저도 의과대학생들 교육을 하니까 학생들한테 얘기를 간간히 하는데요.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사실 실력은 되게 거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수술을 못하는 사람하고 되게 수술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 중간에 그냥 보통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 실력에 있어서는 크게 편차가 없는데 게으른 사람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되게 편차가 커요. 그래서 그리고 전공의 시절에 많이 배워야 되는 시절 진짜로 부지런하고 게으른 사람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지런해야 된다. 네가 아는 게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도 그 순간에 게을러가지고 내 지금 피곤해서 그 환자한테까지 안 가면 네가 환자한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지런한 의사가 돼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부지런한 의사는 많이 생각을 못했다. 실력 있고 착하고 좀 성실하시고 부지런하고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다시 태어나야죠. 다시 태어나야죠.